요 앞에 그림 요 그림하고 닮았냐? 나는 영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 대표님 잘생기셨는데 이거 캐릭터 이거 봐봐봐. 캐릭터 이거 사람 서 있는 거 봐봐라. 김구라 안 닮았냐? 어? 왜 김구라를 만들어라는 건 모르겠다. 이거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이거? 제가 뭐 값싸게 했는데 값싸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예. 예. 아이 값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얼굴 싸구려를 만들었네. 자 우리 요 저 우리 베스트 후레시라고 영덕에 영덕 대게 요 하시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오늘 우리 형님들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제 방송에 시청자셨습니다. 제 방송에 한 3개월 정도 저를 이렇게 보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스폰도 문의도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 뭐야 대게 먹는 방식 그리고 대게 요리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또 소개도 하고 요 영덕의 특산품 영덕 대게를 또 소개하고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먼 길을 자 우리 빠레트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자 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베스트 후레시 그 영덕 대게 청년 저 청년 창업자 장연우입니다. 오늘 와서 요 방에 합동 방송에 와서 대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수. 자 박수. 자 대게에 대해서 이제 사사치 많은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박수 치라는데 박수 안 치냐? 박수 치라는데 박 뻘쭘하게 할래? 어제 저 누구야 우리 저 대표님께서 잠을 못 잤단다. 오늘 방송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꿈에서도 방송하는 꿈을 꿨단다. 이 장놈들. 너희들이 발음을 좀 잘 줘야지. 박수하면 박수 치고 해야지 임마. 감사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지? 너무 새끼들아. 식사는요? 아 저 오늘 이거 먹방 하려고 뭐 끼니도 거르고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저도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예? 저도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검은 거 그 막 호록 하시던데 그거는 아 그 제 간식 삼삼삼아 간식 말씀이세요? 간식 예 간식 예 간식 요 조금 먹고 예 아 오늘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대게를 이제 먹다 해가지고 짜장면에 그게 밥이냐 간식 저한테 간식이지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일단은 요 지금 요 대게를 지금 찜솥에 넣어가지고 와 대게 갖고 오셨는데 대게가 진짜 이만해. 그게 지금 그 대게가 센치가 이제 그 이렇게 머리통이 그 얼마 몇 센치였죠 아까? 이제 그 대게가 대게 상품으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는 그 머리 잎부터 해서 그 밑에까지 껍질의 길이가. 지름이 예, 예. 9.1cm 이상부터가 이제 대게 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9.1cm 대게가 9.1cm 이게 9.1cm가 돼야지 대게로서 인사가 된다 이 말이네. 예예 그런 9.0cm면 인사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럼 바로 방생해야 됩니다. 9.0cm 컸을 때 내가 먹겠다. 9.0cm만 돼도 인사가 안 된다. 9.1cm 이상이 대게로 이제 인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네. 9.1cm 그러면 안 되면 무조건 저 대게로 인정 안 되는 거네요. 예, 아까 갖고 온 거 그럼 다 9.1cm 다 넘는 부분이에요. 예, 좀 이따 제가 한번 제가 재봐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뭐 재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걸 뭐 쪘다 해가지고 줄어들고 이러진 않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대게가 일단은 대게가 커가지고 대게가 아니고 대게의 다리 모양이 대게의 다리 모양이 대나무 마디처럼 생겨가지고 대게라고 부른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예 이제 영덕에 보면은 예, 예. 축산항이 있습니다. 축산 예. 축산항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동네 마을 이름이 차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차유마을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영덕에서 이제 대게를 조업하시는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대게를 수확해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예, 예. 그 다리가 차유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대나무와 예. 닮았다고 해서 다리 뻗은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예, 예. 그 대나무 대자로 해가지고 대나무 대자 예. 대게 대나무의 마디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게라고 이제 대게는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그지? 여자들도 물론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데 이제 뭐 술안주로도 괜찮고 여자들 피부 미용에 일단은 좋고 유방암하고 시력감퇴 예방 이런 데 좋고 아 물론입니다. 예예 예. 그리고 뭐 저 뭐야 그 대게 껍질 부분에 키토산이 이제 유방암 예방 그런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예. 예.
내가 대게 이제 스폰을 맡다 보니까 맨날 처먹을 줄만 알았지, 대게가 어디에 좋은지는 모르고 먹었거든, 사실상. 아, 예. 예. 그냥 뭐,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오빠 뭐 먹고 싶노? 예. 자기야, 뭐 먹고 싶노? 대게 처맞고 싶나? 어? 그럼 뭐 먹을래? 어, 오빠 전복죽 먹고 싶어? 그럼 죽고 싶나? 이래 했었는데, 예. 대게가, 그래, 뭐, 여자들 피부 미용에도 좋고, 어? 그 다음에 뭐, 유방암 이런 데 좋고, 이거 뭐, 영적 먹는 거 아닙니까? 유방암 이런 데 좋다더라고. 그렇게 뭐, 공부를 하니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노잼이 아니고, 그렇게 그 유방암 이런 데 피부 좋다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여보, 공부했네. 예, 형님. 그 뭐, 그 돈을 알고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고 먹어야지. 그래, 뭐, 영덕의 특산물이 뭐 있죠? 예, 영덕 이제, 그, 영덕 군에 예. 차를 타고 이제 7번 국도나 뭐 다른 길로 들어오시다 보면 예. 큰 간판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영덕이라 그래가지고 오. 가장 영덕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영덕 대게, 예, 예. 영덕 대게 그 다음에 복숭아, 예 영덕 복숭아, 예 아 영덕 복숭아도 유명한 예 특산물로 아,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고가의 그런 가을에 나는 이제 영덕 송이버섯, 황금 송이버섯, 송이버섯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뭐야 뭐 명절이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뭐 선물 보내고 하잖아, 예, 예. 선물 보내고 할 때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 이런 걸 뭐 보내더라고. 아, 예, 예. 네, 요즘에 뭐, 소고기가 뭐, 뭐, 한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섞어서 팔고 이렇게 하니까. 아. 텔레비에서 예. 보니까는 막, 이 소고기도, 이 한우, 100% 한우도 아니면서 많이 섞어갖고 팔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대게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선물로 많이 나갑니까? 아, 물론입니다. 뭐, 연말, 연시, 각종 뭐, 귀한 분들 오셨을 때, 부산이 뭐, 부산이나 여기 경남 지방이 고래고기가 유명하다면 예, 예. 경북 지방에서는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대게로 대게로 대접을 한다. 예, 예. 아, 어유 대단하시다.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립니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28살입니다. 28살. 88년생. 예. 88년생. 아, 88년생 28살에 대게 사업을 이렇게 또 하게 된 동기가 또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대게라는 걸 이제 저도 뭐 먹기만 했지 예.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팔아야겠다 예. 뭐 판매를 해야겠다 어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는데 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복숭아를 이제 손을 대서 그 많은 분들에게 복숭아를 영덕 복숭아를 널리 알리면서 예예. 아 그러면 영덕 복숭아가 아 대게를 그 아니 그 대게가 먼저가 아니고 복숭아를 먼저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예.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뭐 좋으셨네 매출 좋으셨네 뭐 매출이 많이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네 보니까 예 사람 구매하시는 분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복숭아 드시고 나서 예. 그래가지고 뭐 어줍지 않게 뭐 다른 거 하느니 특산물 한번 홍보해 보자. 특산물을 예 그래서 이제 영덕에 있는 특산물을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뭐 나아가서 조금 더 신선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게를 그래 대게가 저 뭐야 대게도 나중에 지금 요 박스에 지금 요 다 담아갖고 왔는데 우리 형님들한테 이제 이거 뭐 배송되고 뭐 포장으로 해갖고 보내고 했을 때 예 각고형님 말씀하십시오. 각고형님 말씀하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배송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간다 이런 것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또 박스도 담아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뭐야 포장용 또 따로 이제 또 들고 오셨고 지금 찌고 있고 그리고 저 대게를 이제 뭐 저 뭐야 그람수로 이제 팔라고 키로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형님들 계시는데 우리 베스트 후레쉬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키로수로 이제 팔진 않습니다. 스폰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나요? 예, 각호 형님 말씀 안 하십시오.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저 우리 제 방송의 예를 형님이신데 예, 각호 형님이라고 예. 조금 약간 좀 짓고 웃습니다. 아, 저를 괴롭히고 저를 난감하게 하고 저를 막 이렇게 당황하게 하는 걸 엄청 즐기시는 이다 보니까 예. 예, 웬만하면 좀 예. 저만 읽을 테니까 읽지 마십시오. 아, 저는 예, 각고형님 글을 읽지 마시고 아, 예. 제가 읽을 테니까 예, 저만 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 대표님이 읽으면 또 예,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 대표님은 저 뭐야 대게를 저 뭐야 저렇게 뭐 키로수로 팔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죠? 이제 키로수로 팔게 돼버리게 되면 예.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흙탕물을 흐리듯이 예.
바구니, 소쿠리의 무게, 혹은 뭐 저울수의 조작,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크기도 뭐 큰 거를 넣고 작은 걸 넣고 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람수로 판매하는 것보다 저는 정직하게 네. 그 구매자분들께서 받으시면 그 줄자로 재서 9.1cm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200% 300% 제 이름을 걸고 환불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리수로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람수로 팔게 되면은 그람수로 팔게 되면은 이제 대게를 예. 대게를 저 뭐야 뭐 소쿠리 무게도 같이 이 합산해가지고 예, 예. 이제 그 포장을 하고 예. 아니면은 저 저울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마리수당 예, 예. 정직하게 팔겠다 예. 그런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뭐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람수로 파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키로수 키로당 예 키로당 예 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줄자로 재가지고 9.1cm가 돼야지 대게랍니다. 일단 오늘 저 뭐 지금 뭐 몇 박스 지금 들고 오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재가지고 예, 대게를 재가지고 우리 형님들 9.1cm가 돼야 대게가 된다는 거 형님들 처음 하셨죠? 일단은 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요 지금 음식 지금 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빨리 갔다 빨리 가지고 오세요. 기분 안 좋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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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팔간 모가 시네님께서 100개 예 통과 생각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쁘게 포장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저 잠시만요 이게 어디가노 이게 어디서 어디 이 뜯는 게 어딨노 아우 참 씨 이 뜯는 게 어딨노 어? 꼼꼼하다 꼼꼼해 보자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나갈 때 요래 가지고 아이스 어우 심을 올려라 자나 오 아직 살아있네 어? 야! 살아있어! 어후. 자, 요런 식으로, 대게가 요런 식으로 살아있다. 내가 흔드는 거 아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라. 저끼리 깨춤을 추고 있는 거다. 자, 이래가지고, 살아있네. 보자. 자, 우리 대표님 없을 때, 한번, 어우, 야, 찝지 마라. 찝지 마라. 문신했다. 이 새끼 이거 찝네 가만히 있어라 와 대게 한번 보세요 대게 한번 보십시오 형님들 어우 대게 한번 보십시오 대게 예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9.1cm가 넘어야지 예 대게로서 인사가 된답니다 아 아! 아직 살아있습니다. 대게가 아직 살아있어요. 예. 아니, 진짜 살아있다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게가, 아직 살아있어. 지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문하시는 분들을, 형님들한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문이 이제, 이렇게, 딱 10마리거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게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가는 모양이다. 어우, 싱싱하네. 근데 이게 원래 물에서 나오면 죽는 거 아이가? 어? 형님들, 대게 이게 저 물에서 나오면 죽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 자리해라. 자리해. 야, 너희들 한번 싸워봐라. 너희들이 한번 싸워봐라. 야, 너들이랑 싸워봐. 싸워봐라. 원래 물에서 나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형님들, 이거 원래 물에서 나오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네. 아이스 때문에 그런가? 자, 봅시다. 포장도 깔끔하네 아주. 자, 대게 나왔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자, 대게 소개합니다. 자, 어유 이 대게를 어떻게 다 먹냐? 아유, 너희들 먹고 싶. 자, 우리 응탈이 누나 30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 먹기 전에 일단 찜을 하셨는데. 예예. 예. 찜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이거 찜하는 방법도 이게 그냥 삶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거 무슨 전화해서 옵니까? 자, 이게 찜을 바로 솥에다 넣고 찜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뭐 과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예예. 예. 그 일단 이렇게 그... 이렇게 있고 자 이리 와봐. 자 이렇게 있다. 일단 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예. 이제 생물로 이제 살아있는 대게를 방금 이제 그 포장을 뜯은 것처럼 그렇게 예, 예. 하면은 이제 뜯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게가 여기 있습니다. 대게가 이렇게 있지. 네. 대게가 이제 포장으로 이제 온 거다. 온 건데. 예, 온 건데 이제 대게를 보시면 대게를 보시면은 지금 대게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찜기에 넣게 되면 대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리를 자기 스스로 뜯어버립니다. 지가 다리를 잘라본다. 예예, 스스로. 완전 막 사무라이 정신이네. 열 받아서 네, 할복을 하네. 네, 할복 사무라이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게를 먼저 받으셔서 찌시려면 이제 그 대게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아 죽여야 된다. 예예. 네. 예. 네, 죽이는 방법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눕혀서 수돗물에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돗물에 담근다. 예예. 예. 담그면은 야가 깨춤 아, 야, 죽네, 그냥. 예, 한 10분 정도 담그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냥 가봅니까? 예, 예. 아, 잘 간다. 그 10분 정도 이제 개를 이제, 물에다 담아놓으면 이제 개가 죽으니까. 예. 왜냐면, 왜 대게를 그, 저 물에 담그냐면, 그냥 찝쪄버리면은 지가 스트레스 때문에 지가 지 다리를 그냥 할복 다 잘라버린대. 그러면은, 맛이 확실히 떨어지겠지. 맞죠? 예, 예.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담그면 이제 대게가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다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붕 떠갖고 있다가. 예, 예. 이제 이렇게, 아, 일자로 다 핀다. 예, 내려갑니다. 아, 죽으면.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이제 한 10분 정도 안 되시면 죽은 거니까. 요거 뺄 때 요 캐맛이 좀 되게 예, 예. 잘 보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죽으면 이제 그 드시기,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그래도 조금 더 신선하고 베스트 후레시처럼 최고의 신선함을 그 신선하게 먹으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게 엉덩이가 있습니다. 엉덩이 여기 어디가 엉덩이입니까? 아 그게 엉덩이입니까? 예예. 예. 나는 그 저거 식스팩인 줄 알았는데. 아 전혀 아닙니다. 똥고 아니 그 뭐 엉덩이. 아 저게 대게 엉덩이였습니까? 예, 예. 아 나는 여태까지 식스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스킬이 뭐죠 그래. 좋네라. 자 그래서 요 대게 엉덩이를 잡고 손톱으로 쭉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이구. 요, 이게, 똥이 나옵니다, 똥이. 똥을 확실히 예. 빼주세요. 예. 우리 형들. 똥을 이렇게. 어. 빼면은, 이제, 똥이 나옵니다. 아, 똥이. 그럼 요 똥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한 다음에, 예, 이제, 요 카카오. 이거 시스팩을 꾹 눌러주시면은, 안에서, 똥이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먹은. 좀 앞에서. 불순물. 이제, 입으로 먹은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안에 있는 바닷물도 빼내기 위해서. 요 칼이 있으면 칼이 좋고 아니면 가위로 대게를 삶기 전입니다. 찜하기 전에 여기를 꾹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로 돌리면 딸깍거립니다. 이렇게 딸깍거립니다. 딸깍 입을 그러면 이제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겠지. 요건 좀 살아서 그런데 예. 이러고 나서 이제 요렇게 놔두면은 먹었던 이건 지금 안 죽어서 그런데 먹었던 뭐 노폐물이나 불순물들 바닷물들이 다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찌실 때 이제 이렇게 배가 바다 하늘을 향하게 그렇게 놓고 자 뭐 가정집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25분 이제 그 찜기에 놓고 25분을 이제 삶습니다. 찌시고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나서는 이제 10분간 그 열기로 뜸을 들입니다. 25분 동안 삶아가지고
25, 좀 소스에 넣고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물이 막 끓을 때 이제 넣어가지고 25분 동안 삶고 예. 25분 뒤에는 가스레인지 뚜껑 열지 말고 예. 가스레인지 불만 끄고 10분 동안 찜질을 내줘라. 예, 예. 자 일단 먹어봅시다. 잠시만요. 예, 예. 그 수건 하고 저기 이거 그죠 장갑. 예, 예, 예. 장갑을 예, 센 물에 찌셔도 됩니다. 네, 삶아서 배달됩니다. 꼭 요 주댕이를 따줘야 된다. 주댕이를 따줘야지만이 이제 맛도 우리 팔강모가 신혜영님 10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강모가 신혜 아닙니다. 예, 가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 형님들께서 대게하고 홍게에 또 예. 예, 저번에 뭐 여포님 그 대게가 아니고 홍게 파는 데 아닙니까? 아무튼 뭐 홍게를 대게로 둔갑해갖고 팝니까? 이런 놈들도 있었는데 예. 그 정확히 좀 설명 좀 해줘. 홍게하고 대게하고의 또 차이점. 뭐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가타왈부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게. 자 잠시만요. 예, 제가 대게하고 홍게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대게고 네 예, 여기 대게입니다. 자 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대게고 요 옆에 이놈이 대게고 이놈이 홍게야. 어? 다리 자체부터 얇다. 얇고 색깔 자체도 이놈이 색깔은 이쁜데 이놈은 고소하고 고소 짭짤한 맛으로 먹는 거고 살이 좀 이 대게보다는 조금 좀 예예 예. 예, 좀 덜하죠 그죠? 그런 차이다 차이니까 보급형 대게네 일단 한번 시식을 예.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게가 솔직히 가격대가 예. 싸지가 않습니다. 고가의 음식이고 예. 귀한 분들 오셨을 때 대접한 음식인데 뭐 그래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그냥 잡아 뜯습니다. 다리를 잡아 뜯어라.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 다리를 뜯어라. 그 다음에 집에 가위가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위? 예. 가위로 여기 요 끝부분 요 끝부분을 살짝 잘라냅니다. 요렇게 살짝 잘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위 보시면 뒤에 있으시죠? 예예 예. 뒤에 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요 부분으로 이제 대게 요 두 번째 마디에서 엄지손가락 정도 잡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맛있네. 그리고 살짝 뜯어줍니다. 그럼 뜯었죠?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쫙 뜯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아 이렇게 나온다. 참 쉽죠? 참 쉽네요. 자 잠시만 뜯어가지고 그든 이렇게 뜯어가지고 뜯으시면 빨아 드셔야 되니까. 이 빠니까 빨. 안 빨릴 걸. 안 빨. 쏙 빠진대요. 아 쏙 빠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가위가 없으시다, 그리고 귀찮으시다. 네. 그런 분들 위해서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게 다리를 쫙 뜯으신 다음에 여기 살 나오죠 살. 자, 나 가위가 쓰기 귀찮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그냥 뜯으면 됩니다. 오, 진짜 나오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쭉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방송 소질이 좀 있네. 자, 이래가지고. 예. 잘 보입니까, 대게? 형님들 대게 다 잘 보이세요? 예? 난 이게 깔끔하네. 아, 요프님, 이, 빠시는 시비. 예. 아, 이거, 표현이 좀 제가, 그런데. 예, 뭐, 빠시는 뭐, 예, 한방합니다. 빠시는 힘이, 예. 되게 잘 보입니까, 형님? 예,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살이 많은 요 찌개 부분 먹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우님 보고 싶다. 예, 저도 보고 싶습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요거 그냥 끄트머리
자, 그다음에 뜯어서 이렇게 살 나오면 간단하네. 그다음에 이게 요게 문제인데 요게 요게 문제인데 요건 이제 좀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예. 요 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주시고 마찬가지로 요 가위 뒷부분 대게를 이제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가위 뒷부분으로 요 집게를 잡고 아 부숴버려 예 요렇게 그냥 부러뜨리면 됩니다 아 잡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됩니다 부러뜨리고 예. 요렇게 발라내면 바로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냥 30초? 맛있네. 지금 대게 절이죠? 네, 예. 언제, 몇 월 달까지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는 영덕 군에서 축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 어획량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예. 영덕 군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듬해 3월까지, 12월부터 3월까지? 예, 예. 어획 기간으로 이제 그 군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 어획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획 금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이후에는 대게를 못 담네요. 예예. 예. 잡으면 불법이네. 예, 불법이죠. 아, 더 번식을 많이 하라고. 예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그 아까 뭐 누가 여쭤보신 분들 중에 그 게장 요 내장 먹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따는 법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엉덩이 있죠, 엉덩이. 엉덩이. 요 엉덩이, 식스팩. 요거를, 이렇게, 끄잡아냅니다. 예. 끄잡아내면 여기 홈이 있는데요, 홈 있죠? 예. 여기 홈이 있죠, 홈. 홈. 홈에다가 그냥 엄지손가락 놓고, 뜯어냅니다. 아, 그랬다는 거구나. 예. 그러면, 요렇게. 예, 보시면. 예, 저 위로. 저, 요런. 장이고. 아, 장이고. 네. 아.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한 입에, 쫙. 괜찮겠죠? 와, 맛있네. 그 아까 그 맛없으면 저보고 가라 하신다고. 근데 이거 뭐? 아, 맛있네. 아우, 이거 원래 밥 비벼 먹는 데 아닙니까? 예예. 예. 이거 원래 밥 비벼 드시는 건데. 네. 예. 여 안에 키토산이 있는 모양이죠, 안에. 대게 껍질에 뭐 키토산이 나온다는 거. 아, 아닙니다. 고기 안에, 살고기 안에. 예, 예. 껍질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껍질 드시면. 껍질 보면 안 되고. 예. 이빨 다 나갑니다. 이제 먹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자, 우리 쭈님 누나 어서오세요. 자. 자, 보자. 어, 대게가. 형은 부니까는 봐라. 한 번에 다 불린다, 이거 봐봐. 이 대표님은, 이거 못 부르드시는데, 형님 별명이 옛날에 디스즈마이 빨대였다. 뭐, 그대로 뭐. 그래가. 맛있네. 내가 한파 하지. 좋아. 이거는 보니까는 뭐 남녀 다 좋아하겠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고 애기들도 다 좋아하겠다 보니까. 예,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다들 좋아하시죠. 이게 고가의 음식이고 고급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가위로 잘랐죠. 귀찮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빨로 그냥 네. 이거 주문하면은 이거 뭐 몇 시간 만에 갑니까? 네, 요거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 그 베스토레시에서는 네. 그 09시부터 네. 아, 이제 당일 09시부터 16시까지 네. 이제 주문 전화를 받습니다. 아, 주문 전화를.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네. 다음 날로 딜레이를 시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상호 자체가 이제 베스토레시 최고의 신선함이기 때문에 예.
신선한 대게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문을 딱 16시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5시까지? 예. 9시부터 5시까지? 9시부터 16시, 4시. 4시까지. 예. 4시까지 주문을 받고, 그 다음, 만약 그 뒤로 오는 거는 다음날로 딜레이. 예, 예. 그래, 이게 몇 시간 만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베스토리시에서는 24시간 배송입니다. 왜냐면 이 대게 자체가 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드시기, 조금이라도 신선하게, 더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24시간 내 배송을 합니다. 24시간 안에 촌정철 어서 와라. 아, 뭐 누구 저 친구이십니까? 예예, 예, 그 저 친구입니다. 아, 근데 맛있네. 영덕에 영덕까지 가려면 이거 술 뭔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다 지금요 지금 뭐 부산이고 어디고 울산이고 대게 파는 데는 다 영덕에서 갖고 오는 거네? 아니죠. 그럼요. 그 영덕에서 영덕 대게가 있고 또 이제 뭐 울진에 있는 울진 대게가 있고 뭐 구룡포 대게, 뭐 후포 대게 막 그 동해안에는 서식지가 강원도 대게고 있고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일 유명한 대게는 사실상 솔직하게 뭐 내가 내 이거 내 방송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영덕 대게 아닙니까? 그 아무래도 특산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영덕 아니 대게의 원조인 그 축산 차유 마을이 있기 때문에 영덕의 대게의 오리지널은 바로 그 영덕에 영덕 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잡으시면 억수로 있는 사람 있지? 예, 저는 항상 이거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대게를 이래 먹고 이제 또 또 밥도 이렇게 얹어서 먹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네. 자, 이 똥주바리를 시스팩을 따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손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아유 뭐 그냥 따지네. 자, 얘들아, 자 그냥 따지는 부분이다. 봐봐라.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어디서 많이 보는 억양인데. 아니, 저도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밥 안 비벼먹는다. 감사합니다. 충북. 아, 그렇습니까? 네. 되게 맛있습니다. 대게가 되게 맛있습니다. 대게가 되게 맛있네. 이게 집 나가면 안 와도 이거 찍고 있으면 냄새 맡고 온다는 그 대게 아닙니까? 예, 아, 물론 집 나가고 저 한경북도 가도 그러면 와이프 두드러 패고 집 나가라 해놓고 이거 창문 열어놓고 찍고 있으면 다시 짐싸 갖고 들어오네. 예, 예. 바로 들어옵니다. 어이. 자, 우리 김정길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입니다. 이제. 아, 정길님. 예, 예. 정길 고맙다. 그렇다고 대게는 안 보내준다 니한테.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예, 저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여자친구 대게 엄청 많이 드시겠네. 되게 많이 드시겠네. 아, 지금 못 본 지 한 두 달인데 내가. 뭐 징역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징역보다 더 심하죠. 지금 저 그 닉네임 보이십니까? 팔강모 가시네. 예. 팔강모 가시네입니다. 아, 여자친구 우리 팔강모 가시네. 예, 예. 팔강모 가시네입니다. 군대 가셨습니까? 예, 그 해병대 여군입니다. 예? 해병대 여군입니다. 아, 진짜 미가? 예, 예. 아, 여자친구분께서 군인이시라고요? 예, 지금 해병 2사단 강화도에서 지금 그 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와, 박수. 와!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아, 예, 저는 물론 미필이 아니고 현역이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도 이제 똑같이 해병대. 와! 해병대. 와! 멋있다! 여자친구도 군인이고 몇 살인데 여자친구가? 저보다 나이 4살 어립니다. 24살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여자가 군대를 갈 생각을 하지? 참 그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참 높은 평가를 해야 된다 진짜. 예. 일단 그 여군이라는 자체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증거기 때문에. 맞죠. 양모대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맞아.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여자가 군대 갈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예. 정신력이요. 뭐 흐리멍텅한 것들 천지거든. 커피숍에 차 앉아가지고 미친년들. 루이비통 가방 처 옆에 짊어지고 아메리카노 기빵망이를 뒤에서 때리불러 미친년들. 그런 것도 천지거든. 예, 맞습니다. 아, 여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지 그래. 구입 있는가? 아, 많습니다. 보면. 요즘은 참 그 다들 이 미모가 출중하시더라고요. 여자는 몇 년인데? 예? 여자는 몇 년인데? 3년이죠, 3년. 여자는 3년? 예, 3년. 남자는 2년인데? 이제 대원 생활 같은 경우는 2년. 지금 줄어서 이제 1년 10개월, 9개월. 네. 너도 중대. 그래 화이팅. 10개월이고 이제 직업군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간부 출신인데. 간부 출신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반이 이제 필수죠. 의무 공무. 아, 여자친구 되게 멋있네. 그럼 어디서 만난 거예요? 채팅했네, 보니까. 하이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해병대 무슨 해병대 무슨 모임방 이런 거. 제가 이제 그 부소대장으로 이제 부소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개 소대에 이제 그 부소대장을 맡고 있을 때 제 밑으로 온 바로 직속 후배였습니다. 근데 그 꽃이네. 예? 열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열애! 폭신아! 자리해라! 이러고. 아니, 근데 제가 어디서 반했냐면은, 네. 그 여잔데도 불구하고, 막, 삽 들고 다니고, 예초기 들고 다니고, 네. 뭐 이런 막, 어디 가갖고 나무 베고, 풀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는 진짜, 아가 좀 괜찮다. 난 좀 되면은, 진짜 그런, 진짜 미래를 보고, 살았을 때 예. 진짜 뭐 내가 몸이 안 좋다든가 그럼 저 대신에 뭐 그러지. 집에 있는 대신에 노가다를 갈 수 있는 부분이지. 노가다 갈 수 있는 노가다 제가 보면 노가다 가야지. 노가다도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마인드 좋다. 와, 군인들 사귀면 참 좋지. 대개 막 보내주고 합니까? 전혀 안 보내줍니다. 왜요? 또 제가 또 아무리 여자친구지만 예. 간이 클까봐 그 금액적으로는 또 보내주면 되지. 사실 그래서 요번에 그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예, 댁에 한번 올리려고 제가 생각 중입니다. 아까 그 뭐 양무진님 100개 네. 쐈다 그러던데. 누구 주냐? 친구입니다. 아, 이거 방송에 나간다고 이야기 했는 모양이네. 예, 뭐 이렇게 제 주위에 친한 친구분들은 다. 친구분들 다 보고 있고. 예. 자, 우리 형님들, 되게, 예, 우리, 영대기 사신 형님들 되게, 요, 예, 진짜 맛있네요. 예, 되게, 진짜 되게 맛있네. 그럼 진짜로. 저 오늘 안 쫓겨나도 됩니까? 어디세요? 맛없다 그러면 저 아니, 나 맛없으면, 이거, 나 이야기 안 했지. 뭐 이런 음식 갖고 와갖고 지금 뭐 내한테 스푼 내 얼굴 팔아쳐면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어요. 뭐라 안 했는데. 예. 예, 맛있네. 아, 예, 다행입니다. 야, 군대 얘기 그만해! 군대 얘기 그만해! 육포다! 미친 새끼야! 이 공군아, 이 씨발아마! 저 새끼 미친 새끼야. 공군인데 또 해병대 갔다 오는 저 안에. 공익근무용원. 그러지 마라. 혼난다, 해병대 사람들한테. 근데 어린 나이에 사실상 이 나이가 지금 28밖에 안 됐잖아. 예. 28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또 할 생각을 하고. 응?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려고 또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그냥 개차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냥 놀고 뭐 미래도 없고 당장 내일도 없이 그냥 오늘만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저를 이제 그렇게 안 좋게 살고 막 그렇게 하던 시기에 저를 이제 붙잡아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영덕에 지금 계시는데 예. 누구라고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뭐 싱응응응 뭐 사장님이십니다. 아아그 사장님이 또래 친구분이십니까? 예예예 예, 예. 뭐 근데 저보다는 뭐 이제 확실히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 친구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맨날 술 먹고 네. 어디 술 먹고 저기 뭐 어디 가갖고 막 도로변에 들어 누워 있고 그리고 뭐 지나가는 꽂혀 있는 꽂아져 있는 뭐 버스 그 정류장 표지판 그거랑 막 싸우고 그리고 혼자 울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여튼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미친놈이었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아, 이건 안 되겠다. 그 친구를 보고, 아, 진짜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는 분 게 다를까.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한테도 많이 조언을 얻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 그 사업의 첫 걸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도 어린데, 뭐. 그래서 뭐 더더욱 남들보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다, 마인드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귀엽게, 아, 귀여운 얼굴은 아니고. 예. 귀여운 얼굴 좀 징그럽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대게를 맞으셔서 그런가? 아, 근데 제가. 내보다 못생겼지. 제가. 저기, 시청자분들. 그래, 대표님, 니가, 씨발. 그래, 대표님, 니가. 아, 귀여움 하면은, 옆부 방송에서 내가 귀여움이로 내가, 내보다 잘생겼다든가, 귀여운 애들 들어왔다는 내한테 완전 개박금 나는데. 예, 저 동생입니다. 저 나이 어립니다. 아, 근데 맛있네. 짭짤하게 맛있네. 이제 소주랑 먹으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날쌔버립니다. 아니, 맥주랑 먹으면,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맥주랑. 맥주, 먹으면. 아, 맥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초롱빵이 아니기 때문에, 아, 아쉽네. 저 뒤에 온 거는, 아, 따로 안 먹어야 되다. 어이구, 예뻐 좋겠네. 스폰도 받고, 대게 공짜로도 먹고. 아유, 별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거죠? 제가. 잠깐, 마음의 준비 좀.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예전에, 포항역에서, 예. 우리 대게를 한번 스폰 받아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맛이 확실히 틀린 것 같아. 아. 아니, 진짜로. 어떤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안에 좀 말차 있네. 아, 이게 말씀이십니까? 그때도 이 철이 딱 이 철이었거든요. 예, 예. 그 포항에서 제가 스폰 받아서 먹은 거는 먹은 거보다는 이게 알이 좀 더 많이 차 있는 것 같아. 좀 많이. 아, 뭐 확실히 근데 영덕 확실히 영덕이 예, 그거는 확실히 퀄리티가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쭈민 누나. 자, 우리 갖고 형님하고 우리 방에 우리 형님들. 예,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먹느냐? 이거 어떻게 먹느냐? 어? 이걸 어떻게 먹냐? 입으로 먹지. 미친 새끼야. 아니, 뭐 안 빠지네. 네, 제가 흡입력이 좀 약합니다. 좀 마약하네. 예. 좀 마약하시네. 요런 거 버리시지 마세요, 요런 거. 그래가지고, 다리 뜯고, 아니,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다른 다리 뜯으시면 됩니다. 아! 아! 왜 그러시죠? 아! 아! 예, 예? 아! 아! 아, 손, 예. 아!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놀래라. 무지 나왔나? 자, 어서오세요. 표정 이거 좀 보여주세요, 형님들.
그거 아닙니까? 예? 이거 그거 아닙니까? 어? 게장이죠, 게장. 이거 그거 아닙니까? 게장입니다, 게장. 아이. 아, 맛있네. 안 짜네. 예? 안 짜. 아, 전혀 안 짭니다. 예, 전혀 안 짜네. 별로 맛없어 보인다고? 돈이 없구나. 먹고 싶은데. 언나 우리 집 행진 못나. 알아. 알아. 언나 행진이 언나 알아. 처물아 미친 새끼야.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장입니다, 장. 이게 장이에요? 예. 오, 오 이제 밥 비벼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게 장이다. 이게 게장이네. 어? 게장. 아, 보면 좀 그렇다. 혼자서 몇 마리까지 드십니까? 저는 근데 보통 이제 대게를 먹게 되면은 네. 뭐 한 끼에 보통 한 세 마리는 먹습니다. 세 마리? 예. 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제로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몰리지. 예, 많이 먹다 보니까 왜냐면 다 먹으니까 예 게를 가져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직접 삶아서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제가 먹어봐야 구매자분들께도 뭐 이렇게 아, 할 수 있는 그런 맞지. 부분이 있고 예. 만약에 이게 저 우리 구매자분들한테 집에 갔는데. 만약에 가는 도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없겠지만 예. 뭐 쉬었다 예 썩었다 예 근데 뭐 왔는데 개 눈 하나가 궁예다 예 궁예 예. 뭐 왔고 눈이다 예. 뭐 그렇다 그러면 어찌 되는 부분입니까? 식었는 거는 아니 썩었다 아, 썩었다든지 상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도저히 구매자분들이 드시기에는 맞지 않다. 근데 뭐, 눈 아래 하나 떨어졌다 해갖고, 반품하고 이런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저, 그건 안 됩니다. 눈알 그러니까, 하나 떨어졌다. 우리가 걔를 얼굴 보고 먹는 게 아닌데, 그죠? 예, 예.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새끼들요? 잘 드셔놓고. 다 처먹어놓고, 말 한 마리 돼지고기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다 처먹어놓고, 아, 돼지 냄새 난다 하는 새끼들. 예, 뭐 어디서 썩은 사진 갖고 와갖고, 일타. 그런 새끼들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직접 대구로 방문해가지고 예, 예 제가 환불 처리하겠습니다. 개놈 새끼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팬들 감사합니다, 형님. 예. 스킬이 뭐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한번 아, 더 먹을 거야. 아, 왜 이렇게 좀 넣으려 그래? 아이, 지금 저도 더 먹겠습니다. 한 마리만 더 먹읍시다, 그래. 예, 예. 더 먹으려는데 못 먹게 하네. 진짜 맛있는데. 야, 스킬이 뭐죠, 형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 아직 보십니까? 아, 친구입니다. 누구야? 저기. 스킬이 뭐죠? 예, 스킬이 뭐죠? 제 친구인데. 아, 개차반입니다, 제 친구도. 아, 인간대라, 쌍놈 새끼야. 예. 은밀한 피카츄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아, 스키디조가, 친구인데. 예, 개차반이다.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술도 못 먹는 게. 예, 술도 못 먹는 게. 맨날 자고. 자, 우리 스키디조 개차반님. 예, 또 10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요것만 먹고. 또 다른 대게 요리를 또 한번 먹어보자. 살 얼마나 했냐? 꽉 찼다. 야, 헬스장에서. 아까 찬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집, 베스트 후레쉬에서는 주문을 시키면은 대게가 너무 싱싱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님 댁까지 직접 저희들이 저거가 걸어서 갑니다. 대게가 밤새 24시간 하고 들어가니까 예 직접 아파트까지 걸어갑니다. 대게가 주문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살 보여드릴게요.
와. 살거라. 이것도 안농순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안농순놈 구분 어째 합니까? 암놈은 이제 알을 품는 게 암놈이고, 순놈은 번식을 하는 게 순놈이죠. 자, 콩콩이님, 예, 10개 핑할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참 철저하다. 이거 봐라. 어? 그때 만나갖고, 그냥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이걸 또 철저하게 또 프린터로 이렇게 또 자기 또 강의 홍보를 또 한다고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자, 요거 먹고 다음 요리. 크기요. 먹던 건데. 다음 요리는, 와, 이게 뭡니까, 이거? 와, 뭐, 고양이 나오네. 장입니다, 장. 이게 다 장이에요? 예. 되게 안 작은데요? 네, 제 머리 가발 아닙니다. 옆에 상당히 잘 드시네요. 많이 드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줄자로 재발, 아, 맞다. 줄자로 재달라고요? 다 먹어버렸는데. 한 마리 있어요. 네. 줄자가. 네, 또. 많이 잡니다. 네, 줄자로 재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보시면, 여기 머리부터, 요까지 줄자로 재면 됩니다. 보이시나? 안 보여, 치워. 안 보여, 치워. 보이십니까? 안 보여. 딱 봐도 9.89. 에이급 아닙니다. 요거 얼마인 거야? 형님, 여기 맛있어 팝니다. 맛있어. 네, 가격은 식사 다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요리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 요리 준비해 드릴게요. 그만 드시고. 네. 다음 요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거 들고 갑니까? 아, 제가 가져올게요. 참,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나? 응?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나? 아깝다 치울라네. 이걸 다 먹으면 안 된다. 아우, 진짜 이거는 진짜 가족들끼리 같이 먹으면은, 어? 밤새면서도 먹고 좋아. 왜 안 빠져? 아씨, 이빨.
아유, 이거 좀 치워야겠는데. 치워야겠습니다. 야, 야. 뭐, 벌써 이만큼 드셨습니까? 아, 뭐, 조금만 먹는다는 게. 조금만. 그만, 예. 아니, 이거 피쳐야 되겠네. 요거 들려고. 예. 예, 드러내고. 아, 어차피 근데 개 딱지로 제가, 요번에 소개해 드릴게. 제가 요거 좀 이따 치우겠습니다, 제가. 식기 비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대게의 다리를 뜯고 나서 이제 뭐? 개 한 마리 맛 좀 보자. 아니 뭐 개를 맛을 봐. 가 나가. 이거는 젊은 아들만 먹는 음식이야. 가 나가. 네, 그래서 요 이제 다리를 다 드시고 나시게 되면 요 개 아이고 이거 세 마리밖에 없지? 예? 세 마리밖에 없지. 왜요? 몇 마리씩 되는데? 아까 열 마리들만 아니 더 어디 갔어? 다 잡니다. 네, 일단 하겠습니다. 예, 이거 개 껍질이 있는데 다리를 다 드시고 나면 자 이제 다리를 다 드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 엄마 줄 거 열 마리나 있다 미친 새끼들아. 우리 야. 대표님께서 임마 이야기 주세요. 이렇게 다 뜯고 나면 요렇게 개 이제 몸통만 남았는데 우리 철령 아이고 우리 철령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이제 껍데기만 딱지만 남았는데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배 식스팩을 잡고 뜯은 다음에 손을 넣어서 따개면 된다. 예. 요렇게 따개면 따개집니다. 예. 그 상태에서 그냥 이거 그대로 넣습니다. 아, 뚜껑을. 예. 아까 여기 있는 뚜껑 내가 다 핥아 먹어서 안 되고. 예. 그럼 이거 마저 다 따갭시다, 그러면. 예, 예. 요래가지고. 요래가지고 따시면 됩니다. 요래가지고. 예, 요것도 이제 잡아서. 예, 안에 있는 것들 이제 다 빼내고. 요렇게 해가지고. 따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요? 예, 예. 얘도 짜라. 예. 이 고기는 들어가면 안 되네. 고기 들어가도 됩니다, 예. 고기 들어가면, 원래 이렇게 쭉쭉 짜. 여기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짰습니다. 이렇게 다 짠 상태에서 이제 요 김가루를 좀 넣습니다. 김가루를 좀 넣고 요걸 이제 비비기 시작합니다. 김을 넣고 예, 그냥 비비기 시작합니다. 자.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야. 자, 근데 요 뭐 그냥 드셔도 되는데 뭐 그냥 좀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다. 자, 개 껍질 보이시죠? 떠서 담습니다. 요렇게. 아, 뭐 참기름 넣어야죠. 맞다. 아, 참기름 넣어야죠. 제가 깜빡했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잘 안 따지네.
이렇게 뜯죠. 이걸 제가 가서 따서 올게요. 아, 해병대만 한다! 아, 짜증나네, 진짜! 해병대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아닙니까? 아. 이래서 군대 갔다 와도 다 필요 없는 거야! 나보고도 바쁘시. 조금, 예, 더 넣으시면. 예, 요렇게 해서 참기름 넣어주셔야 됩니다. 참기름. 됐습니다. 그래서 비빕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게딱지에다가 밥을, 아. 아. 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저렇게 올라가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요 있는 치즈가루, 그 슈퍼에 파는 그 치즈가루. 예, 예. 요렇게 촥. 예. 저는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드립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면 듬뿍. 예. 촥. 살찌고 싶으니까. 살찌고. 촥. 자, 요렇게 치즈가루를 뿌립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돌리고 올 테니까. 예. 그, 저, 뭐야, 싸고 계세요. 예, 예. 예. 예, 돌리고, 돌리면, 돌리고 오면 됩니까? 예, 예. 예, 중대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걸 돌려라. 엄마가 저기 있잖아. 되게 찔 때요. 소금물에 넣고 이렇게 죽이신 다음에 찜기에 배를 배가 향하게 올려두시고 일반 가정집 가스레인지에서는 저기 25분 정도 찌신 다음에 불을 끄고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배 그 수돗물에 담궜다가 이제 죽었는 거 확인하고 빼시고 난 다음에 칼을 그 주둥아리에 잡아놓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찜기 없으면요 그 뭐야 일반 솥 있잖아요. 솥에다가 넣고 물을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쌌습니까? 예, 예, 쌌습니다. 아니 대가리에다가 쌓아야지. 예, 아, 그거 대가리 다 아니 그입 안 됐어요. 입 안 됐습니다. 예, 예, 입 안 됐습니다. 입 안 됐구나. 아, 입 안 됐어요. 그리고 저 병 없습니다. 예. 손으로 아까 긁어서 먹었지 핥아 먹은 거 없어요. 핥아 먹은 거는 저 맨 밑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네. 게딱지 하나만 더 주시겠습니까? 게딱지? 예. 여기 깨끗한 거 있네. 이런 거는 진짜 입 안 된 거지. 예. 근데 걔가 짜던데 나는 저번에 받아서 먹었을 땐 좀 짜더라고. 그게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뭐. 근데 안 짜. 이건 안 짜네. 딱 맞네. 영덕이지 않습니까? 아, 영덕. 영덕. 사랑해요 영덕. 아, 영덕이라서. 예. 지가이. 자, 우리 지가이 형님 300개. 아이고, 통평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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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님 어느 면에서 오신 형님이시냐? 아, 친구입니다. 아이고, 단체로 무장 연배 꼴값 떨고 앉았네. 무슨 뭐 미친 새끼들아, 무슨 동창이 왔냐, 미친 새끼들아? 개차반입니다, 저것도. 아, 저것도 개차반이에요. 예. 그래도 아까 그 개차반보다 낫네. 아, 둘이 양대 산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개차반 있잖아, 그치? 예, 예. 그 개차반보다는 이게 개차반이 낫네. 아예 물론 왕구부터가 방금 전에 쏜 개차반 한 방에 300개 뻥 쏘던데. 예. 아까 그 걸빈 술안주 같은 거는 예. 그거는 찔끔찔끔 100개씩 쏘더만. 그 생긴 것도 찔끔찔끔하게 생겼습니다. 아, 보면 멀리하세요. 예, 아, 예? 멀리하세요. 그래서 아, 요즘 안 만납니다. 예. 아, 안 만나요? 예. 뭐 빨아먹을 거 있는가 싶어가 또 들어왔구만. 아,
해롭습니다. 해로워. 자, 요거 이것도 놓고 자, 다 됐습니까? 자, 끓여 볼게요. 예. 자, 돌려갖고 올게요. 15초요? 네네, 10초. 그, 치즈 노즐 녹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종을 감나? 정처리 감나? 대표님 방송 잘하시네. 저 선생님, 많이 떨었거 정수리 보자. 정수리 보자. 정수리 왜? 예, 되게 맛있습니다. 머리숱 좀 무지나 그러지 마라. 홈피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는 그 영광검색어 베스트 오레시 말씀하신 있고 네이버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거 신청을 해놨는데 검토 중. 가발 아니에요. 가발 아니다. 얼굴 중간에 땅 꺼진 것처럼 예예 예. 예, 저는 마리당을 판매합니다. 대표님 왜 치즈가 안 녹지? 안 녹습니까? 네. 그럼 조금 더 오래 돌리셔도 되는데 그 네. 혹시 전자레인지 뭐지 약하게 아니 아닙니다 세게 했습니다. 아. 쪄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냥 생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가격 얼마입니까? 예, 전화 주세요, 지가이님. 말이죠. 식사 다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대게 예, 생물로도 가능합니다. 옆부 형님 무섭지 않나요? 아, 아니요. 눈티 치나요? 눈티 안 칩니다, 저는. 쩝쩝거리지 마라, 연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나가세요, 그냥. 복숭아 눈티 쳐서 팔았잖아요. 내가 언제 눈티 쳐서 팔았는데. 사무실 어디에요? 예, 영덕에, 저기, 변곡 쪽입니다. 아, 누가 자꾸 전화오? 새꼬시, 예, 오시면 드릴게요. 복숭아는 지금 여름이 아니어서 판매 종료입니다. 예, 그, 주문 전화는 지금 제가 그, 먹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손이 다 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그 요, 방송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주문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형님 응원합니다. 마음 안에 돌기, 누구냐? 포로리오 박종원이네. 왔다. 예, 왔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치즈 녹은 게딱집어 왔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치즈가 녹았죠. 아 뜨거. 젊은 분이 대단하시네요. 아까 방금. 구수한 막걸리. 어이, 감사합니다. 번창아. 여포님. 예. 식사 잠깐 하시기 전에. 근데 저렇게 저 응원하시는 분들 뭔가 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되는데. 예. 어떻게 좀 뭐 명분 안 됩니까? 뭐예? 누구예? 그 아까 여기 방금 말씀하신 분 누구셨죠? 뭐 무슨 명분? 예? 무슨 명분이야? 뭐 명분이면 뭐 쿡부나 뭐 그런 거 어떻게 안 됩니까? 저 이렇게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쿡부더라고? 예 쿡부 하나씩 뭐 쏘고 통 크게 가시죠. 이 대게까지 드셨는데 오늘 그리고 맛없으면 제가 쫓겨날 뻔 했는데 맛있었잖아요. 누군데 그 닉네임 불러보세요. 어떤 새끼인데. 나야 인자 자리해라. 누구 아니 누구요? 누구 주라고 쿡부를. 아까 그분 누구지? 어? 구수한 막걸리님. 예, 구수한 막걸리님. 막걸리가 구수하다고요? 예예, 그 쿠폰 하나 주시죠. 그래도 돌아왔어. 구수한 막걸리. 구수한 막걸리님. 예. 쿠폰 하나 주세요. 예.
아, 아, 이 새끼들. 고소한 막걸리. 자, 대검아. 매니저! 매니저! 고소한 막걸리. 교포 365원짜리 하나 준다. 자, 아이디 저 적어놔라. 아이디 저 적어놔. 또 고소한 막걸리, 가사한, 간사한 막걸리 또 다 나오겠네. 막걸리 시리즈 다 나오겠네. 헷갈리지 말고. 고소한 막걸리 반하다가 저 아이디 저 적어놔라. 어떠시죠? 내장 개딱지 밥. 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밥 이거 한 2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20개. 아, 그러십니까? 진짜로. 아, 괜찮으십니까? 이 입에 맞으십니까? 얼큰한 국물 같은 거 딱 지어야 된다. 아, 너무 부어가지고. 아, 나도 어서 근데. 꼬소스마 반갑다. 고마워. 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까? 네? 아,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이세요? 그 한 살 밑에 동생인데. 아, 미친 새끼네. 아, 저도 개차반입니다. 아, 무슨 영재기는 무슨 개차반만 사는가? 아, 미친. 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네. 개차반이 개차반. 아, 맛있다. 뭐, 그, 나의 막, 이 머리가 라면 같이 땡기네. 아, 라면? 예. 아, 나 라면도, 예, 가능합니다. 대게 남은 걸로. 예. 자, 대게 다리를 드시고, 예. 밥을 드시고, 예. 4012님 반갑습니다. 드시고 나서 이제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드시다 보면 대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 대게가 남지. 예, 예. 그러면, 예. 당황하지 마시고, 남는 걸 갖다가 바로, 라면을 끓여 드시면 됩니다. 아, 라면을? 예, 예. 지금 대게 라면. 뭐, 지금 여기서 우리 형님들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 예, 물론 가능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다 먹을게요, 밥은. 예, 예. 예. 아우, 씨발 뜨거워. 이거 김장김치하고 먹으면 완전 사고겠네, 이거. 아, 그날은 뭐 그냥 온처리도 안 되겠네, 씨발. 침먹으고 사오나 뭐. 맞습니다, 예. 진짜 김장김치하고 먹으면 이거 완전 사고다, 이거 보험처리도 안 된다. 두나 언니 감사합니다. 쿡쿡 받고 싶어가지고. 아, 좀 약하시네요. 두나 언니 쿡쿡 받고 싶어가지고. 네. 아, 승환아 고맙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 옆에 그저 사이트 들어가 그저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위에 배너 있습니다. 배너 밑에 보면은. 고소한 막걸리님께서 쿡쿡 안 줄 건데 100개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예. 고소한 막걸리님께서 쿡쿡 안 줄 건데, 예, 통금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래도 드려야지. 네, 네, 드려야 됩니다. 아! 저 팔!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수고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야, 그 팔강모 가시네. 그 아까 그 좀 별풍도 쏘고 명분도 있고. 야, 제 여자친구까지 공개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쿡부 어떻게 뭐 안됩니까? 쿡부는 막 내 전화번호 줄 수 있다.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는 아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저 뭐야, 저 대검아, 저 저분들한테 카카오톡 아이디 좀 받아놔라. 카카오톡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받아야지. 이거는 제가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예요. 예. 카드라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쳐줘야지 저 사람들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어. 아. 자, 그러면 이제 라면을 좀, 라면, 또 라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라면을 끓여 먹어볼까, 얘들아? 라면. 아, 좋습니다. 마무리는 또 얼큰한 걸로 이제 속을. 그러면 요것만 달려. 싹 들려고 싹 싸가지고 버리고. 예, 예. 요 깨끗한 데다가 라면 끓이면 되겠네, 그죠? 예, 예. 자, 그럼. 자, 우리 대표님은 요, 잠시만요. 예. 자, 오늘 쿡보 요, 오늘 다, 내, 오늘 다 너희들한테 써올게. 여, 저, 누구야, 대표님께서 좀 쏘라고 내보고, 쏘라니까, 우리 오늘 방송 보면서 우리 형님들한테 쿡보, 정확하게 우리 형님들한테 다, 오늘 다 나눠주고, 치워보자. 알았죠? 우리 대표님이 코인이 좀 크시네, 보니까. 아이, 뭐, 예. 젊은 팩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들어주세요. 네, 좀 들어주시고. 아, 맛있다. 나 진짜 잘 먹었다. 아, 옷을 갖고 만해, 그래. 이건 언제 버리지? 그거 그냥 아까 그 쓰레기통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라. 자, 여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라면을. 다 됐다. 자, 휴지로 좀. 아이고, 문 열립니까? 예. 새 엄마! 새 엄마! 잠시만! 잠시만! 새 엄마! 왜? 왜 양아들? 여, 얼음 좀 줘. 얼음 줘. 아, 배불러. 자, 이제, 저, 뭐야, 어? 라면, 라면에다 또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와, 맛있네. 응?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빠 되게 먹고 싶어요. 어? 참 옛날에 또 헤어졌던 여자들, 여자친구가 생각나네. 어? 영덕 입구에서 내한테 개잡지 두드러 말 뻔했지. 대기 사달라 했다가. 응? 결국에는 뭐 영덕에서 버리고, 내 혼자 부산 내려왔는데. 그때 사줄 걸 그랬다. 아휴. 바지에 똥 묻은지 확인 해봐라. 바지에 똥이 왜 묻습니까? 미친 새끼야. 갈 때까지 가뿐네, 미친 새끼가. 야. 아니, 물은 왜 떠오는데? 네, 저거, 저거 좀 치우겠습니다. 뭐, 어떤 거야? 저기, 박스 있는 거 좀 치우. 아, 이거요? 예, 예. 한 번만 위에 좀 붙여줄게. 포장했을 때 어떻게 나간다. 네. 포장했을 때, 요 아이스박스 빼고, 예. 요렇게, 요즘 약간 좀 교통정리가 안 되는데, 아까 빼가지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네, 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거 완전 진짜 집에 도착해도 살아있겠네. 예, 예.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또 나가는 모양이다. 어우, 싱싱하네, 진짜. 예, 싱싱하네. 아니, 진짜 빈말이 아니네. 주문하면 이 대게들이 지그가 직접, 이제 그, 직접 이제, 그 소비자들 집까지 지그가 직접 끌어서 간다는, 예예 그, 예, 그 이야기가 예, 너무 싱싱해서 예 없는 말이 아니네. 보세요! 예? 번호 들고 오세요, 번호! 배 안 부르시냐고요? 부르다, 이 미친 새끼야. 부른데 배고픈 척하고 처먹는 거다. 이 미친 놈들아. 얼마나 이게 고통, 먹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냐?
보세요, 번호! 대표님! 기분 안 좋으니까 번호 들고 오시라고요, 또돌이 패기 전에! 번호 좀 들고 오세요! 새엄마! 왜? 그 번호 좀 들고 오세요, 그 가스레인지에서 거기서 앉아.